안녕하세요, 도레이입니다.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상당히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. 집 앞에 포켓스탑을 만들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? 절대 낚시 아니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그럼 바로 확인해볼까요? 나이엔틱은 22일 인그레스 페이스북을 통해 포탈에 관한 글을 게시했습니다. 간단히 번역해보자면 이런 내용이죠. 한국과 브라질은 22일부터 인그레스 스캐너를 통해 포탈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 가능 레벨은 8 이상. 모든 포탈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니 품질 높은 포탈 승인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꼭 참조하라고 적혀 있습니다. 본문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포탈 신청이 되면 레벨 15 이상의 선정된 인그레스 유저들이 평가하며 신청된 포탈이 적합하다고 여겨지면 승인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. 아니, 포켓스탑을 만들라니까 왜 엉뚱한 게임을 소개하고 있어?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설명을 해보자면 인그레스와 포켓몬고는 모두 나이엔틱에서 제작한 게임입니다. 포켓몬고의 베이스가 된 게임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게임의 성격, 조작법, 시스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인데요. 포켓몬고가 서비스되기 전 부족한 포켓스탑 정보를 채우기 위해 인그레스의 포탈 정보를 포켓몬고에 그대로 이식했습니다. 둘 다 위치 기반 모바일 게임이기 때문인데요. 그 때문인지 인그레스의 포탈은 포켓몬고의 포켓스탑과 그 위치가 똑같습니다. 바꿔 말하면 지금의 인그레스의 포탈 추가는 곧 포켓몬고의 포켓스탑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. 인그레스의 8레벨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정말 집 주변에 포켓스탑이 없다면 한 번쯤 시도해도 괜찮지 않을까요? 생각해보니 포탈도 없을 텐데 이거 어떻게 키우지? 아이 망할 나이엔틱 놈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센스 잊지 않으셨길 바라면서 더욱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